KEB 하나은행 등 22건의 은행권 채용 비리 사실이 밝혀졌으며 채용의 특혜를 제공하는 등의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그러나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. 이에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 즉각 사퇴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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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즉각 사퇴하라! 책임을 물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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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책임을 물어라! 대임하라! 대임하라! 즉각 대임하라! 회장님 각별히 신경이라고 써서 준 메모가 결정적인 문제가 되어서 그게 걸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뺌을 하고 있을 뿐 지속적인 채용 비리는 모두 그 정점인 윤종규 회장으로부터 나왔고 남녀 비리, 남녀 고용평등법에 대한 위반 역시도 모든 책임은 윤종규 회장에게 있다. 그 책임을 당연히 윤종규 회장이 져야 되고 윤종규 회장은 KB 국민은행 채용 비리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! 사퇴하라!